자, 볼게요. 오늘 재원이는 3하고 4 수업 나가고 뭐 하고 가야 돼? 쓰는 거. 1하고 20에 1하고 2하고 해서 쓰는 거 써놓고 다 알지? 네. 그리고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돼. 필기를 잘 해야 돼. 필기. 네. 그래야 좀 학교 선생님이 뭘 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자, 봅시다. 자, Telling School Children that 자, 학교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that이야를 말해주는 것이야. 알겠어? 자, 이 that은 접속사 that이지? 자,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They are smart. 자, 여기까지 이제 that절이야. 그들이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거야. 아, 너 참 똑똑하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imperative 뭐 붙은 거야? S 단수치고 하니까, 그치? 자, 뭐 impair는 손상시키는 거야. 손상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나쁘게 한다 이거죠? 그들의 미래의 성과를 나쁘게 한대. 어? 칭찬. 너 참 똑똑하다 라고 칭찬해주는 게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네. 그치? 자, where is 반면에 자, telling them 자, 그들에게 이거 그들은 지금 school children이겠지? 그들에게 대디아를 말해주는 것은 자 이번에는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똑똑하다고 하지 않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They work hard. 아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어, 그지? 아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자 또는 Not praising them at all. 자 not at all 전혀 뭐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praise는 칭찬하다야. 그들을 전혀 칭찬하지 않는 것은, 알겠죠? 자 여기서 병렬이 어떻게 돼요? 병렬이 or 다음에 지금 praising 나왔잖아. 그럼 얘가 ing잖아. 그럼 병렬이 뭐야? 저 telling. telling이죠, 그죠? 자 얘가 주어 1, 주어 2가 되는 거지. 근데 or이니까 단수치고 해주는 거야. 네. 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어떻게 말해주는 거야? 아 너 참,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시험 90점 맞았어. 그랬더니 어, 나 참 똑똑하구나 말해주는 거는 좋대요, 안 좋대요? 안 좋대. 안 좋대. 근데 90점 받으러 갔더니 아, 참 열심히 했구나. 아니면 아예 칭찬해? 어, 그래, 그래.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뭐 한대? 자, read them to work harder. 자, ER 붙었죠? 그러니까 뭐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든대. 자, read는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 온 거야. 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든대요. In the future. 알겠어? 선생님이 재훈이 칭찬하면 안 되겠구나. 칭찬할 점수를 받아와야 지금까지. 알겠어?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야.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성적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재훈이도 재훈이가 뭐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이거야. 나름 열심히 하는 거는 성적이 안 나와. 그럼 네가 지친다.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해봐. 목숨. 너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알겠어? 그러면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 그거는 선생님은 당연히 말하지만 그게 영어였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라도 다른 과목이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야 네가 자신감을 얻지. 자, 그러므로 자, attempt to 뭐뭐를 시도하는 거죠. 자, convince도 5형식 동사예요. 이게 to 부정사야. 자, convince 목적어 to 부정사. 그럼 요것만 먼저 해보자. 사람들이 to be impressed 감명을 받는 거야. BPP니까 그죠? 뭐한테 감명을 받아요? them 그래, 자기 자신한테 감명을 받도록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시도하는 것은이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뭐야?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감명받도록 설득하는 거야. 그게 너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지. 자뻑이잖아. 자뻑. 스스로 감명받도록 설득하는 거는 자뻑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 내용이 뭐야? 요 내용이 너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아 난 똑똑해서 시험 잘 봤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거는 실제로 자 make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사람들을 좋게 만들까 안 좋게 만들까? 그래 위에대로 따지면 impaired 손상시킨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do worse 더 나쁘게 하도록 만든대요. 왜 그런 줄 알아? 선생님 GM gross mindset이라고 얘기했잖아. gross mindset. 자 이게 뭐냐 실험을 했어요. A 그룹 아이들한테는 B 그룹 아이들 문제 비슷 똑같은 문제를 줬어. 근데 A 그룹한테는 야 너 참 똑똑하다라고 했어요. B 그룹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열심히 했구나라고 했어. 자 평이한 문제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 있는 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줬어. 그랬더니 A 그룹 똑똑하다고 했던 A 그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포기해. 왜?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 머릿속으로? 아, 난 똑똑한, 이 문제를 풀기에는 똑똑하지 않아. 라고 포기한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 줬더니. 그냥 일반적인 문제 줬을 땐 둘 다 풀죠. 근데 A는 똑똑하다고 얘기했고, B는 열심히 했구나. 라고 했어. 좀 똑같은 얘기잖아. 그랬더니 어려운 문제 줬더니 A는 뭐 했다고? 포기. 근데 B는? 계속 노력해. 왜? 아, 내가 노력하면 풀 수 있을 거야.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런 요 아이가 돼야 된다 이거야 재훈이가 알겠어? 자 지금 여기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콤마 위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그래 그리고 뭐 그래서도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 isn't all that surprising really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니야. 놀라운 것은 아니야.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어. 진짜로 그래. 이런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자, 여기 또 컨비니스 오형식 나왔네요. 목적어 다음에 여기 초보자사 나왔지? 자, rely on 모모에 의존하다야. 모모에 의존하다. 자, 컨비니스 목적어 투부정사. 자, 사람들이 주로 자기의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설득하는 것. 자, 자존감의 의존감으로 설득하는 것.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 노력하는 것. 아이! 자존감. 자기가 자기한테 감명받는 것. 알겠어? 이거 똑같은 얘기지. 너 똑똑하구나잖아. 너 똑똑. 알겠어? 네. 너 똑똑하다고 하는 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얘기 나오잖아. 그지 여기. 그지? 네. 자 그렇게 자존감에 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는 그들에게 대디아를 말하는 것이다. 알겠어? Telling 말하고는 말하는 거래요. 뭐라고 말하는 거야? They cannot count on other people.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알겠어? 네. 카운터는 여기서 신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왜? 다른 사람이 난 똑똑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다른 사람 씨 나보다 못하는 새끼들 난 똑똑한데 니네 멍청한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완전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돼. 니네 너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그것은 end 대신에요. 얘도 그러면 콤마 찍으면 이거 합쳐서 위치가 될 수 있겠지. end 대신 알겠어?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돼? 자 그리고 이것은 mighty 자 mighty는 뭐야? 힘센 강한 이런 뜻이야. 자 unhappy 아주 직역하면 강한 불행한 생각이래요. 실제로는 자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잖아. 졸라 불행한 생각이라는 거니까. 그치? 돼요? 네. 더 나쁘게는 훨씬 더 나쁜 것은 자 어떤 사람은 아마도 hear the message 자 그 메시지를 들어봤어. 어떤 메시지? 자 동격의 대시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 오니까 해석은 이러이러한 메시지라고 하도 되지만 알겠지? They should think and act 자 그들은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돼. 자 모처럼 they are better and more important than other people.
그들이 더 더 좋고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보다. 자,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자뻑이 심한 거지. 아, 내가 최고야. 내가 꼭 최고야. 이런 거. 자, 또는 심지어 대디아라는 메시지래요. 자, 이것도 동격이죠? 동격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동격의 대 1, 동격의 대 2. 알겠지? 자, 심지어 또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자, 일반적인 규칙은 그들한테 적용되지 않아. 아, 세상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이거. 알겠어? 나 존나 천재인데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듣는다, 이거. 됐어? 네. 자, 그런데 Real Self-Esteem,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래요? Others. 다른 사람의 존중으로부터 오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스스로가 나 존나 천재고 내가 공부만 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아, 진짜 쟤는 정말 똑똑한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알겠어? 자, Why shout out your victories? 자, 너는 너의 승리를 왜 외치니? 자, 여기는 do you가 생각된 거예요. Why do you shout out your victory? 너의 승리를 외쳐. 한마디로 뭐야? 너 왜 너가 잘났다고 그래? 너 천재라고 그래? 너 똑똑하다고 그래? If no one hears you, 아무도 너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이죠. 그치? 내용 이해돼요? 네. 자, 재훈아, 재훈이는 지금 문장 구문 이런 것도 잘 안 돼. 알겠어? 근데 선생님 뭐는 잘하고 가려고 했어? 내용 파악. 그치? 자, 요 첫 문장 telling school children한테 딱 이걸 보면, 아, 이거 내용 저거야.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거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 그지? 왜냐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의 내용 파악도 돼야 되고, 그러면 내용하고 관련된 문제를 맞을 수 있다고 했잖아. 알겠어? 그리고 영상 찍고 있는 이유가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알겠지?